고속도로에서는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띄워야 좋습니다. 그래야 앞에 차가 멈췄을 때 뒤차도 따라서 멈출 수 있죠. 아, 물론 고속도로는 신호등도 없고 교차로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쭉쭉 가죠. 또 보행자도 없으니까 무단횡단자도 없어서 쭉쭉쭉 갑니다. 하지만 앞에서 갑자기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 나서 어떤 차가 튕겨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급제동하게 되죠. 앞에 가는 차가. 아, 물론 앞에 가는 차가 차들이 서행하면은 저 앞에 사고 난 차에서 차들이 서행하면 뒤에 차도 서서히 브레이크 잡으면서 멈추지. 그럼 그거 보고 나도 브레이크 잡으면 천천히 멈추면 되는데요. 그런데 가다가 옆에서 갑자기 어떤 차퉁 튕겨 들어올 수가 있어요. 1차로 가는데 2차로 튕겨 들어오고 2차로 가는데 3차로 튕겨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급제동하게 되죠. 그랬을 때 뒤차가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하면 그냥 들이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전거리 그 앞에 차가 급제동할 것 때문에 안전거리뿐만이 아니라 가끔가다가 앞에 차가 지나면 뭐가 튑니다. 튀어요. 앞에 차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차가 밟아서 뭐가 튕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멀리서 보면 저 차가 뭐가 튕기네 보이면 내가 속도를 줄일 수 있는데 바짝 들어가면 퍽 피하기 어렵죠. 자,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뭐가 튑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키워서 봐야죠. 갑니다. 가겠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시속 70km 정도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차랑 좀 가깝죠? 앞차랑 한 20m 좀더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20m도 안 되네, 지금은요. 이렇게 가는데, 아이쿠! 어허! 자, 다시 한 번요. 앞에 차랑 지금 여기요, 공간과 차선 합치면은 20m입니다. 요거 하나 겨우 되죠? 하나. 그래서 20m 조금 더 되는 상태예요, 지금요. 아예 뭐 20m밖에 안 되겠네요. 요 차가 여기 있으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여기 차는, 내 차는 조금 더 뒤에 있죠? 한 20여 m.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앞에 차 갑자기 멈추면 못 피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더 가까워졌어요? 더 가까워졌어요? 저 그냥 가만히 괜찮은데? 쭉, 가는데? 아이고. 아이고. 네. 이번 사고. 튀는 거 보이죠? 여기서. 밟고 튀어 올랐죠? 다시 한번 여기서 차가 가니까 뭐가 올라오죠? 네, 그래갖고 이렇게 자, 이 사고 과실비율 몇대 몇인가요? 과실비율은 우선 앞에 차가 떨어뜨렸다면 앞에 차에서 뭔가가 앞에 차 흙받이 같은 게 뒤로 튀었다 그러면 고속도로 저렇게 튀면 어떻게 해? 100등이야.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짝 따라갔느냐? 바짝 따라간 점에 대해서 한20%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차 80, 뒷차 20 정도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차에서 떨어졌으면 앞차가 100% 책임져야 돼요. 아, 근데 여기서요. 이 차에서 떨어졌는데 이쪽으로 튕겼으면 이건 안전거리 해당 소응이 없죠. 그럴 때는 100등입니다. 근데 뒤에 가는 차는 이게 그렇게 막 100m씩 튀기질 않잖아요. 한 1, 20m 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안전거리 지켰으면은 그 차랑 안, 그 솟아오른 거랑 떨어진 거랑 안 부딪혔을 거다. 그런데 왜 바짝 따라갔느냐? 그럴 때한20% 정도 봅니다. 제가 20% 얘기할 때는 뭐에 근거한 걸까요? 그런 소송을 해봤어요, 예전에. 앞에 트럭이 갔는데 그거 바짝 따라갔어요. 근데 앞에 트럭에서 사각지점이 떨어졌습니다. 사각지점 떨어지면 뒤에 바짝 오는 차를 때렸어요. 그때 법원에서 왜 물건을 떨어뜨리겠느냐? 앞차 잘못했지만은 뒷차도 바짝 따라갔다. 그 80대 20으로. 전 소송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99%는 소송 경험이고요. 1%는 소송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응용하는 겁니다. 한 2%까지는, 예, 1, 2%는. 그런데 이 사건이 저 차에서 떨어진 건지, 저 차가 밟은 건지, 불투명하죠. 만약에 저 차가 밟았다 그러면, 저 차가 밟아서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 튀어오르는 게, 네, 요 정도요. 여기 보면은, 요거요. 이게 납작하죠? 무슨 타이어 파손된 타이어가 좀 찢긴 것 같기도 하고요. 저게 시커먼 게 바닥에 있으면 보일까요? 납작한 게? 시속 90km로 갈 때, 전조등 불빛이 50m밖에 안 보이죠? 50m 채잘안 보입니다. 3, 40m나 보이고 50m 어른해요. 그럼 3, 40m 뭐가 보이는데 이때 급제동할 수도 하기도 어렵죠.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하는 게 매우 어렵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앞차 가면서 밟아서 튕겨졌다 그러면 그럼 앞차의 잘못이 있을까요? 앞차가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느냐? 그럴 때 앞차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앞차에서 앞차에 붙어있던 게 떨어졌으면 앞차 파시, 뒷차 이식. 그런데 앞차가 밟은 거라 그러면 떨어뜨린 차를 찾으면은 그 차한테 책임 물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앞차에 책임 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도로공사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찰을 두세 시간 만에 한 번씩 도는데요. 조그맣고 순찰 돌 때는 깨끗했다. 내가 순찰 돌고 나한테 그 다음에 떨어졌으면 10분 후에 떨어졌으면 저거 어떻게 치웁니까? 그래서 이번 사고는 앞차에서 떨어진 거냐 아니면 앞차가 밟은 거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치겠습니다.